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마감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팀의 최재현 선임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또다시 24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름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들이 오르니까 바로 이렇게 지수가 확 화답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증시에서 이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은 간밤에 그 미국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글로벌 연준 위원들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뭐 파우치 소장의 백신 조기 승인에 대한 관련 발언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상승세를 좀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백신 조기 승인 이슈 외에도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연준의 새로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좀 유지될 것을 시사한 점이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YCC 정책에 대해서 기업과 가계의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또한 언급을 하면서 연준이 좀 적극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 힘쓸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 좀 종목단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근래 발표했던 새로운 칩 발표에 대한 소식들로 대다수의 투자 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84% 급등을 했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제 순매수함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전반적인 좀 시장 상승이 올라가는 국면이지만, 이제 그동안 좀 상승세가 높았던 일부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들 위주로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간 이제 혼재되는 양상들은 이제 종목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이슈에 좀 힘입어서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특히나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순매도가 이제 중국 증시에서 나타남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쭉 정리해보고 중국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사실 경제지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간밤에 미국에서도 그랬듯이 경제지표는 좀 부진해도 뭐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나 시장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플러스 백신 관련한 이슈만 나오면 시장은 계속해서 그에 따라 상승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 좀 점검을 해보죠.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됐었습니까? 네, 먼저 어제 발표됐던 이제 미국의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ADP 민간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민간고용자 수는 이제 전월 21.2만 건을 크게 상회한 42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약 90만 건 수준의 컨센서스는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좀 아직까지 좀 그 미국의 거시 지표들이 어떤 부분은 좀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은 좀 이제 실망에 좀 달하는 발표를 나오면서 좀 혼재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던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는 이제 54.0포인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절대 수치 자체는 전월에 발표가 됐던 수치보다는 0.1포인트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경기 확대 기준선이라고 보는 이제 PMI 지수의 50포인트 선을 상향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세부 항목 중에서 이제 고용 지표 부분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이후로 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되면서 중국의 이제 노동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지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은 오히려 지표가
계속해서 좀 아쉽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 내용만 보면은 뭐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오른 것처럼 지표 내용만 보면은 정말 괜찮아요. 전체적인 글로벌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지표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내일장 지켜볼 사항들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 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미국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 미국 증시에서 좀 지켜볼 사항들을 먼저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밤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될 지표로는 미국의 이제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월이 발표됐던 수치가 58.1포인트인데 시장 현재 컨센서스는 57포인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 재개가 좀 축소되는 영향이 이제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그 수요일날 발표가 됐던 그 ISM 제조업 지수처럼 좀 깜짝 개선 가능성 또한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또한 컨센서스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수치가 약 100만 건이었고 현재 컨센서스는 이제 95.8만 건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전히 그 100만 건 내외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갈 것인지 혹은 좀 더 큰 폭의 개선이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개별 이슈단에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미국에서 계속 상승을 크게 주도했던 것들이 좀 뭐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애플 그리고 그 테슬라가 그렇죠. 이제 주식 분할을 함에 따라서 그 관련 추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제는 테슬라의 일부 이제 대주주가 매도 소식을 좀 전함에 따라서 네, 장중에 예,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 지만 뭐 네.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에서도 이제 시간 외로도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만약에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된다면 최근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좀 관련 좀 모멘텀이 좀 꺾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애플 또는 이제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후의 주가 추이 역시 좀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장 마감 후에 일부 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뭐 클라우드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도큐사인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은 뭐 반도체 또는 클라우드 기업들이란 측면에서 우리나라 좀 반도체 관련주들과의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적 발표 역시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이가 많이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서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2대주주의 지분 매도 이런 소식들이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쓰인다라고는 예측이 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밤잠을 설치실 것 같은데 부디 우리가 반전 설치지 않는 사실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던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또 시장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부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지켜볼 분들 전반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투자전략팀의 최재현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